안녕하세요, 아키바보입니다. 서울 경기 쪽 이쪽은 비가 그래도 제법 오는데 지방 모르겠어요. 아까 부산은 통화했을 때 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로 훌쩍 떠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슬픔의 신노 노래 한곡 올려드렸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전에 약속 있었는데 그게 좀 취소돼서 제가 뭐술 담배를 담배는 안 했고 술은 가끔 이런 날은 좀 생각이 나는데 안 하고 좀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릴까 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했죠? 자, 많이들 좋아하는 리듬입니다. 그런데 좀 거기에 맞는 베이스를 가르쳐 드리고 짧게 하도록 할게요. 비긴이라던가 비긴 뭐 비긴 어게인에서 나오죠? BGINE. 제가 이걸 또 맨날 물티슈로 닦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걸레 좀 사드린다니 보내드릴까 뭐 이런 댓글들도 이제 제 전화번호 지어놨어요. 전화번호 아니까 거기다가 뭐 칠판닦이를 사서 보낸다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고 이게 제가 물티슈를 닦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이런 물티슈 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좀 더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비긴 이렇게. 자, 쿵짝, 짝, 쿵짝, 쿵짝, 커팅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으뜸이, 뭐, 다르겠죠? 5번은 뭐, 베이스가 4번이냐, 5번이냐에 따라서, 사짜, 짜, 사짜, 오짜, 뭐, 오짜, 짜, 오짜, 육짜, 육짜, 짜, 육짜, 오짜. 기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만 같은 경우는 오짜짝 궁짜짝 가운데가 한 박이어서 궁짜짝 궁짝 궁짜 궁짜짝 커팅 되신 분들은 궁짜짝 가운데가 길죠? 궁짜짝 그다음에 궁짝 궁짝 여기서 오짜짝 오짜 육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D 마이너는 어때요? 4번이니까 사짜짜 사짜 오짜 사짜짜 사짜 오짜 E7 육짜짜 육짜 오짜 육짜짜 육짜 오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인데 요게 기본인데 여기서 또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사짜, 짜, 사짜, 오짜 그렇지만, 6번으로 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육짜, 짜, 육, 사짜, 오짜, 이렇게도 칩니다. 그래서, 육짜, 짜, 육짜, 오짜, 이렇게도 쳐주셔도 되지만, 육짜, 짜, 사짜, 오짜,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이 4번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 으뜸 6번도, 이렇게 여기다가 6자자 4자 5자 이렇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G라든지 뭐 G 으뜸 6번이죠? E마이너라든지 이런 걸 치실 때자뭐 6자자 6자 5자 이렇게 쳐주셔도 되지만 6자자 4자 5자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코드에 따라 이렇게 잡을 때는 하이코드를 잡았을 때는 6자자 4자 5자 F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6자자 4자 5자 이렇게 쳐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메이저보다 오늘은 마이너 비긴 들어가는 걸 많이 가르쳐 드릴까 할게요. 그러면은 주로 A마이너, D마이너, E7 주요 3화음이 자 결국 이것도 사용합니다. 자, 일단 리듬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리듬 아셨으니까 짧게 A마이너로 워낙 비긴 노래들이 마이너 리듬이 많습니다.
이게 보기가 그러셨나요? 많은 분들이 칠판닦이 부분을 이게 물티슈로 닦고 이걸로 닦으면 저는 이제 좀 편해서 자 이렇게 할때 어둠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A 마이너 같은 경우 D 마이너 E7 가르쳐 드려갈게요. 이걸 자,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A 마이너 오짜짜 들어가죠. 여기서 오짜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도짜 미짜 도짜 미짜 어떻게 되는 거냐? A 마이너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여기가 도예요. 새끼손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4번 줄 미가 눌러졌습니다. 미자, 오자, 사자, 그러니까 오자, 사자 되는 거예요. 오자자, 도자, 미자, 도자, 미자가 여기가 5번 줄, 여기는 4번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상 있으니까 천천히 보고 하세요. 오자자, 도자, 미자. 커팅 되는 분, 이렇게 하시고 커팅 안 되신 분, 액센트로 막. 커팅 안 하셔도 돼요. 오짜짜. 가운데 액센트, 쿵짜짜, 쿵짜, 쿵짜, 액센트 이렇게 지키셔서. 오짜짜. 오짜짜.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고, 도짜. 4번 줄이 상태로 미짜. 자, 배우셨죠? T 마이너 보세요. T 마이너. 사짜짜 여기가 뭐예요? 파짜요. D 마이너 사짜짜 파짜 라짜 4번이고 라가 3번입니다. 자, D 마이너 잡고 사짜짜 3번 손으로 4번 줄 플랫 여기를 잡아주면 파가 눌러지는 거예요. 여기가 도레미파솔라 파입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 파 라짜 그리고 3번 줄그 밑에 3번 눌러줬어요. 라짜 여기가 라입니다. 눌러진 게 라짜 4짜 3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2세븐만 배우시면 되겠죠? 6짜짜 여기다가 솔샵 그 대신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솔샵 시할때 이게 6번 줄 6번 줄 이렇게 하면 4플랫이란 뜻이에요. 이건 5번 줄이고 자, 6번 줄 4플랫이 솔샵 그 대신에 E7은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두 줄만 잡는 거 약식이죠? 이렇게 6자자 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네 번째 6번 차나 미파 솔이면은 여기를 솔샵이라고 합니다. 이 솔샵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약식 잡고 솔샵 자 시는 눌러졌어요. 5번 시 이게 A마이너 이게 노래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A 나머지는 아까 그 방법으로 하시되 이 코드가 나왔을 땐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A 마이너부터 자, 라짜 B 마이너 자, E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눈이 내리네 그럼 꿈에 그리던 이런 식으로 뱃삼에 뱃삼에 묻혀 이런 식으로 자뭐 엘빈버 뭐 라플라야 뭐 코드는 원래 이제 D마이너 뭐 하지만 뭐 D마이너 이거 코드 꽂으시면 따라따라 여기서 그냥 두 사람이 치면 이제 옆에 따띠라리라 쿵짜짜 A 마이너는 D 마이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뭐
비긴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써먹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쓰시는 거니까 이 팁을 이거를 잘 연습을 많이 해놓으세요. A 마이너, B 마이너, E7. 아셨죠? 그러면 비긴 노래들 딱 들으시면 알아요. 다 어울리십니다. 여기 하나만 또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두 번째 부분, 여기를 한 번은 자, 마디가 한 마디 이렇게 뚝 마디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A 마이너를 바로 잡고 오, 라, 미, 자 했으면 그 다음에는 라를 해머링으로 치고 나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서. 그래서 한 번은 햇머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회사네 그 다음에는 회사네 묻혀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한 번은 그냥 바로 그 다음번에는 아셨죠? D마이너도 그 다음에는 E7도 그 다음에는 요 부분만 요두 번째 라인만 햄머링으로 넣어줘. 햄머링은 치고 나서 누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안개라든지 왔다 계열도 내가 뭐 처음에 가다가 가도 아주 가지만 이렇게 변화를 줘서 치시는 겁니다. 내가 넣고 싶을 때 같은 코드가 두 번 연속 만약에 두 마디가 연속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더 듣기 좋아요. 보통 그냥 햄머링 안 하고 계속 이렇게만 대부분 치시는데 한 번은 그 다음에 햄머리 한 번은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 햄머리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셔서 뭐 뱃사매 뭐 뱃사매 뭐 뱃사랑 어디쯤에 있나 하고 그다음 햄버리 마음 그대 향해 있어 물어봤던 말이 참 듣기 좋죠. 물론 이거는 쌈바이어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나중에 뭐 내 사랑 어쩌면 있나 남은 더 외로워만 지고 좀 리듬은 바뀌지만 그래도 이렇게 쳐도 좋아요. 뭐 뱃사매 뱃사매 묻혀 역시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또 이걸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게 기본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자 이해되셨죠? 마이너로 해서 A마이너 조에서 A마이너, D마이너, E7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마 정말 많아요. 너무나 많은 노래. D마이너 곡들이 많거든요. D마이너, D마이너 그러면은 A마이너를 잡고 카퍼를 다섯 칸을 꽂아주시면 D마이너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 놓고 그냥 치시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밑에서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앞으로 눈이 내리네 배우실 건데 미리 탁 이렇게 연습해 놓으시면 앞으로 배우실 곡들이 많습니다. 자, 비가 와도 한번 즐겁게 한번 생각 배워보세요. 연습하시고요. 네, 다음에 더 자세히 또 가르쳐 드릴게. A만 D만 E7만 연습을 해 놓으세요. 비긴 리듬, 다른 리듬하고 다 이제 앞으로 이걸 많이 써먹을 거니까요. 자, 수고하셨어요.